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브리트다육에서 온 줄리아나 만원인데 두 포트 합식하려고 제가 두 개를 이렇게 품어왔거든요. 사장님께서 다른 매니아님께서 요 줄리아나 품어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얘는 좀 풍성하게 심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심었던 줄리아나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예뻐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사실 더 예뻤어요. 지금 여름에 잠깐 안 예뻐졌다가 다시 또 이제 예뻐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살짝 분기풀이가 났어. 그래서 이거를 좀 안을 살펴봐야 되나 하는데 용유석도 보면은 분기풀이를 좀 내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풍성해갖고 요 화분이 넘쳐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얘가 약간 해성해성 해줬어. 어떡해? 그렇다고 이게 지금 똑같이 딱 묵은 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합식을 하기도 그렇고 언제 심으면 좋지 이거? 아, 올해 1월 24일날 세상에 올해 1월 24일날 그 당시에 정말 새까매갖고 너무 예뻤었거든요. 얘가 분갈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목대에 공기뿌리가 이렇게 났어. 그리고 얘 어떡해? 너무 좀 해성거리는데?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얘가 굳어지니까 잎이 막 넓었다가 이렇게 짤뚱하고 이렇게 해지니까 약간 좀 해성해성한 것 같은 이런 느낌 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진짜 여기다가 막 더 많이 몰아넣었어야 되나?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공기뿌리 난 것도 이거 다 뜯어버려야 돼. 이거 공기뿌리 놔두면 안 되거든요. 줄리아나는 이렇게 까뭇까뭇한 맛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 줄리아나의 계절이 와요. 다른 모든 다육들이 다 진짜 매력이지만 얘가 가진 매력은 진한 검붉은 색감. 네, 요거 좀 화분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 갖고 좀 더 야물딱지게 몰아 넣어야 되나 지금 고민이 좀 되네요. 어떻게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살짝만 위에 마감토를 살짝 한번 걷어볼게요. 요렇게 해갖고 얘를 이제 컨디션들을 좀 보거든요. 야, 뿌리는 진짜 잘 났어요. 뿌리가 화분 위에까지 싹 소복하게 지금 올라와갖고 되게 지금 잘 지금 났거든요. 뿌리는 잘 났고 수형을 살짝만 좀 교정을 좀 해줄까? 살짝 교정해서 안쪽으로 좀 모아주는 소형으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약간 영양을 좀 더 주면 좋겠는데 비료를 살짝만 좀 올려줄게요. 사실 이 비료가 뿌리에 닿으면 안 되는데 뿌리에 안 닿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멀리 놓고 상토를 좀 더 넣고 지금 뿌리가 소복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주면 그 물 주면 얘네들 진짜 물을 빵 올려 먹을 것 같거든요. 뭐야 내 거 지금 줄리아나 새 거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있는 애들 지금 보수해 주느라고 이거 마사 다 써주니까 가운데 어떻게? 에이.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약간 좀 수영만 조금 교정을 했어요. 다시 뭐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 더 몰아 심을 수도 없고 해서 얘 왜냐면 얘랑 같은 연식이 없잖아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넣었던 애들은 다 빼고 줄리아나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 제가 스프레이 한번 싹 해볼까요? 끝내줘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와 너무 예쁘죠. 아 이따가 이거 쇼트 하나 찍어줘야 되겠다. 아 예쁘다. 자, 이렇게
요런 줄리아나예요. 자, 이렇게 예쁜 줄리아나.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뭐야, 저거 아니었어? 저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얘는 지금 보면 공기뿌리가 이렇게 났고요. 적심 자국 보이시죠? 적심 자국, 적심 군생이에요. 요런 애들. 지금 사실은 관수를 한번 하면 얘가 빵 커질 그런, 지금 그럴 컨디션인데, 흙이 딱딱하다. 이런 흙들은 털어내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제가 두 포트를 합식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품어 갖고 왔는데, 이 흙이 코코피트가 아닌데도 이렇게 딱딱하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어쩔 수 없이 손상이 갑니다. 이런 흙들은 새 흙에 갔을 때 많이 이렇게 안 털어주면 새 흙하고 오래 섞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털어주고 위에 있는 저 뿌리들을 살려서, 위에 저 지금 공기뿌리 난 뿌리들을 살려서 쟤네가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면은 분갈이 후에 물 먹는 게 여러분들 딱 보여요. 이렇게 이 정도 지금 밑에 있는 실뿌리들 제가 조금 제거를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보면 너무 잘 나 있잖아요. 이런 애들 진짜 관수 한번 하면은 물 반응이 여러분들 진짜 와, 이런 거야?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물 반응 진짜 잘하겠지만, 이렇게 딱딱한 흙은 털어내셔야 돼요. 나중에 관수할 때도 이게, 그리고 새 흙으로 같이 섞어줘도 잘 하나가 되지 않아서 물 마르는 속도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 너무 딱딱하다. 근데 이 사이를 저렇게 비집고 하얀색 뿌리들이 저렇게 난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보면은 이 줄리아나는 저는 그전에는 몰랐던 다육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티 다육 사장님이 줄리아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이 다육이가 뭐가 그렇게 예쁘지? 처음엔 저는 잘 몰랐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나중 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얘는 진짜 다 뜯겼어. 이렇게 이 뿌리를 지금 제가 살리고 있죠. 자, 같이 묻어갖고 심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뿌리로 얘네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거예요. 될런지 모르겠네. 화분 선택을 지금 제가 요 수목분 신상 요 화분이 너무 예뻐서 요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려고 제가 두포트를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화분은 얘들 좀 깊게 묻어줘. 아, 이쁘다. 뭐 나 제법 잘하는 것 같아. 사장님 나 제법 잘하지 않았어? 와, 하나같이. 야, 될 것 같아. 웬일이야 사장님, 나 이제 하산해도 될까봐. 웬일이야, 경거망동한 소리를 하고 있네. 너무 이쁘지 않아? 누가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우리 프리티다이 사장님과 같이 분갈이 하는 것처럼. 사장님 너무 예쁘지? 예쁘다 진짜. 그러면 사장님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쁘네. 이렇게 해야지 사장님, 그지? 사장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장님 지금 저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이 그 사장님 지금 친정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놀아요. 저 혼자 놀고 있어요. 친정 잘 다녀오세요. 저는 친정은 바로 앞동이요. 시댁은 옆동, 옆동네라. 제가 이렇게 배수층 이 정도만 하고요. 얘가 뿌리가 지금 깊게 이렇게 나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한 다음에 여기다 탁 넣고, 이제 얼굴을 어디로 할 건지만 정해서 큰 얼굴을 앞에다 조금 넣을까요? 아우 예뻐.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인데? 여러분들 어떻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기 두 포트. 그리고 줄리아나는 개당 지금 10,000원인데 저는 지금 두 포트 지금 합식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공기뿌리를 제가 지금 살려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밑에 뿌리들을 다 제거를 해서 이 공기뿌리로 얘네들 화분 활짝 하는데 좀 도움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 주면 저 뿌리로 다 물 먹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저 공기뿌리 다 훑어도 되고요. 원뿌리들 살려서 하셔도 돼요. 야,
아구리가 작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 흙 넣는 게. 아, 이뻐. 진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웬일이야. 내가. 아, 웃긴다. 너무 혼자서 막 되게. 되게 좋아하고 있어. 예전에 막 사장님이 내가 분명히 맞춰줬는데 왜 이렇게 됐어? 막 이랬던 막 그런 이야기가 막 옆에서 막 들리는 듯한. 아, 이렇게 막 숟가락 갖고 쑤신쑤신 하게 되면은 그 실뿌리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해야 되겠다. 너무 막 탁탁탁탁 하지 말고 톡톡톡톡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프리지다육 사장님 댁에 미소토를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사왔어야 되는데 미소토도 바빠가지고 마음이 제가 바빠갖고 사장님께서 시골 가신다 하셔서 저도 그냥 막 오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장님 댁에서 이렇게 오는 아가들은 그 흙에 저는 이제 그렇게 심어서 나중에 아 얘는 어떻게 크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웬만하면 흙, 화분 이 세팅을 다 제가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 평가하니까 너무 안 돼. 너무 무서운 말이다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보려고 어떤가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공기 뿌리를 살려서 분갈이 하고 있고요. 기저에 애기들이 있어요. 기저에 애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애기들 살짝 지금 묻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은 나중에 뭐 나오면 좋고 뭐 아니어도 말고 이런 식으로. 자. 예쁘죠? 야. 야. 야야야. 제가 너무 웃긴다. 언젠가 아니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구나. 사장님 나 이제 합식하는 거 이거 수영 맞추는 거 나 이제 사장님한테 배워갖고 나 이제 하산해도 될까봐. 아 웃겨 웃겨 진짜 너무 웃긴다. 세상에 옛날에는 이거 합식한다고 해도 막 예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수영 생각 안 하고 막 예쁜 거 큰 거만 막 이렇게 하려고 살려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매니아동에 놀러가서 매니아님 거 이제 보는데 매니아님이 둥근이 피치오리대를 합식하셨다는데 우리 셜록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와 진짜 한몸같이 귀신같이 잘했다 막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매니아님처럼 이렇게 진짜 한몸처럼 한번 해보려고 살 때부터 조금 이거는 제가 신경을 썼어요. 살 때부터 잘 어울릴만한 녀석으로 날짜 오늘 날짜 쓰고요. 줄리아나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의 애정육 줄리아나를 제가 두 포트 합식했는데 이 수목분에다가 합식을 했거든요. 수목분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어디가 안면이어도 예쁩니다. 줄리아나는 언제나 올래요. 에? 옳다고요. 좀 이상하다고요? 언제나 올아요. 오 예쁘죠. 얘가 더 묵은 애인데 더 밝은 색감 나지 않아요?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볼쭉 했던 애들이 이렇게 짤뚱하면서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 매니아님한테 얘는 좀 더 풍성해야 돼요 라고 그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심을 때 진짜 이런 새까만 색감으로 진짜 여기가 이렇게 풍성했었거든요. 근데 굳어지니까 이렇게 됐네요. 진짜 올여름 얘는 잘났어요. 잘 지나갔습니다. 안 죽고 안 죽는 게 관건. 아, 예쁘죠. 자 줄리아나 제가 이렇게 두 포트 합식했는데요. 합식을 할 때에는 컨디션 자체가 나말나말한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빡빡하면 땅땅하면 요런 애들은 요런 애들 물 잘 먹고 요런 애들은 진짜 합식하기 힘든데 얘처럼 나팔라팔 얘도 저리에도 그냥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애가 딱
그래서 두포트 합식할 때 이제 합식하는 모양까지 보고선 이렇게 이제 수영을 고르는 안목이 생긴 다부댁 이제서야.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합식했어요. 깜쪽같이 하나의 몸처럼 보이게.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프리티 닭에서 온 줄리아나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예쁘게 잘 키웠죠? 우리 딱 우리 프리티 우먼의 글씨 줄리아나, 얼마나 줄리아나를 좋아하시는지. 자, 저도 그래서 사장님 따라쟁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